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 을 선거구도 후보들이 막바지 유세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.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유권자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주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인 제주시 을 선거구. 더불어민주당 김한기 후보는 젊은 유권자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.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온 만큼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자리 예산 꼭 복원해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여는 일자리 확대 꼭 이뤄내겠습니다. 국민의힘 김승우 후보는 제주 시내 대도로변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20여 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식했지만 제주도민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았다며 이번에는 제주를 변화시킬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제주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, 참으로 일 잘하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있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도 유세 차량을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총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. 비리와 무능, 반노동자 윤석열 정권을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후보는 녹색정의당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. 녹색정의당,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한번 싸워내고 싶습니다, 여러분. 녹색정의당과 저 강순화 국회로 보내주십시오.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수문표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.